어제 정말 힘들게 운동을 했고 오늘 역시 정말 힘들게 어제와 똑같은 운동을 했다면 오늘의 운동은 제자리 걸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데 근육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신체가 받게 될 자극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중량을 증가시키거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행하는 중량을 성공하면 다음 운동 시간에는 중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운동 초반에는 근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가파르게 중량이 상승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과부하는 정체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금비대입니다.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에 대한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점진적 과부하를 수행하세요. 운동 루틴에 정답은 없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관성 있게 수행할 운동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수행하게 되면 몸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즉, 잦은 운동 프로그램에 변경을 하지 말고 자신의 운동 루틴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근육을 만들려고 할 때 복합 운동이 운동 루틴의 메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복합 다관절 운동은 한 번에 더 많은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근육을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근력 및 근육 성장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여러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고립 운동을 한 번에 수행함으로 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중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사용되는 근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힘을 생성할수록 더 높은 중량을 들 수 있습니다. 더 높게 들어올릴수록 점진적 과부하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더 강한 근력과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정 중 근육의 반복적인 실패 지점까지의 반복 횟수를 수행하게 되면 근육은 회복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근력이 저하됩니다. 규칙적인 실패 지점까지의 반복 횟수는 근육은 물론 중추신경계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는 점점 더 쌓이고 신체가 이전의 운동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력이 저하됩니다. 내추럴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실패 지점까지의 반복 횟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점진적 과부하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실패 지점에서 1에서 2회 정도 전에 한 세트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즉석으로 구미가 당기는 운동을 하는 것은 전혀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잘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작성하며 하루하루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좋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과부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은 근육을 만들 때 운동과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즉, 식단을 짜고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 같이 내추럴로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근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일한 근육 부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의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육을 회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레아틴은 보충제 중에 프로팀과 함께 유일하게 신체 내에 흡수되는 보충제이며 또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며 에너지의 저장소를 상승시켜 근력의 증가를 도와줍니다. 이는 즉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근육량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와 달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안정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근력과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없지않아 호크아이로 중량 경쟁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중량을 세팅하여 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안전하고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경쟁 심리는 운동 시작에 없애야 합니다. 항상 안정된 올바른 자세로 점차적으로 중량을 올려가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자세에 정직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만 무게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겁게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보다 운동 경력은 월등히 떨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고중량을 다룬다면 약을 쓰는 게 아닐까요? 내추럴은 본인과의 싸움이며 올바른 자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1일 섭취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섭취하고 남은 잉여 칼로리로 운동으로 인한 근육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칼로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먹던 칼로리량보다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만 더 섭취하시면 됩니다. 매 운동 시간마다 자신의 목표 무게를 도전해야 한다는 것은 큰 각오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트 사이 휴식 시간마다 핸드폰을 보거나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다음 세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고 있나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시도해보세요. 다음 운동 때는 핸드폰을 지니지 않고 렉 앞에 서서 손목시계로 휴식 시간을 체크하며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수행하면 훨씬 좋은 수행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